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차를 바란다는 말로 시작한 입장 발표에서 오 시장은 사고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사흘 만에 사과하게 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오늘 아침에야 결심이 섰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는 대목에서 울먹였습니다.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수사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경우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의 경우 서울시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형 참사로 안전총괄실의 역할 분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구조직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